안녕하세요, 캥기사입니다. 이번 편에는 앞선 튜토리얼 4편을 통해서 만들어봤던 웨이브 애니메이션의 실전 적용 예시를 만들어봤어요. 가장 많은 질문이 어떤 특정 부분에 어떤 웨이브 애니메이션 방법들이 사용되는가라는 질문인데요. 실제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실제 인겜 리소스 작업과 연출 작업 리소스와의 차이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헤어와 깃발, 불꽃처럼 웨이브의 끝이 자유로운 이런 물체들에는 뼈대 애니메이션이 좋은 선택이고요. 모자나 깃대천 같이 양쪽이 잡혀있고 특정 웨이브가 필요한 부분들은 경로를 이용한 애니메이션이 적절합니다. 또한 끝이 휘날리는 물체라도 경로로 잡을 수 있어요. 이 칼자루의 끈이 좋은 예시입니다. 이제 세세한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깃발, 헤어, 브레이, 뼈대 애니메이션을 잡는 방법들과 팁들은 튜토리얼 1, 2, 3에서 충분히 설명되어져 있으니 한 번씩 복습 겸 봐주시고요. 경로 제약 조건을 이용한 애니메이션을 잡는 방법과 세팅법 또한 튜토리얼 4에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경로 애니메이션을 잡는 세세한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깃대천의 애니메이션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종류의 키프레임 군으로 애니메이션을 잡습니다. 다음은 작업 순서입니다. 1. 가중치의 세팅. 2. 컨트롤뼈의 회전값 키프레임 작업. 3. 컨트롤뼈의 이동값 키프레임 작업. 4. 경로 변형값 키프레임 작업. 특히 키프레임 작업 순서가 가장 중요하니 잘 기억해 주세요. 이유는 가중치와 회전값은 루프 형식이므로 제일 먼저 세팅을 해야 하고요. 이후 컨트롤뼈의 이동값을 이용해서 특정 곡선 형태를 잡고 마지막으로 경로의 변형값으로 조정해줘야 합니다. 1. 가중치는 컨트롤뼈의 키프레임을 잡으면서 조금씩 조정해서 적정값으로 설정해주시고 2. 컨트롤뼈의 회전값은 루프가 될 수 있는 360도의 정도의 수치를 나눠서 넣어주시고요. 3. 이동값은 자신이 원하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움직여 키프레임을 잡아줍니다. 4. 마지막으로 어색한 애니메이션의 곡선 부분들을 경로의 변형값으로 키프레임을 잡아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제 경험상 이 순서대로 하는 게 가장 적절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집니다. 혹여 다른 방법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한번 실험해 볼게요. 그리고 피드백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제 인게임 리소스를 제작할 때와 연출 작업을 제작할 때의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인게임 리소스를 제작할 때는 최소한의 리소스를 활용해서 웨이브 애니메이션을 만드셔야 합니다. 간단히 리소스를 비교해 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은 연출용, 오른쪽은 인게임 리소스용입니다. 왼쪽은 28개의 뼈와 182개의 사각형 메쉬, 오른쪽은 7개의 뼈와 58개의 사각형 메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두 개의 애니메이션의 차이점은 크지만 인게임 리소스의 경우 동작, 스킬, 이펙트, UI 등의 모든 애니메이션이 적용되는 환경이라 최소한의 뼈와 리소스로 최대한 간단하게 작업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는 게임의 퍼포먼스와 관련이 깊으므로 해당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혹은 TD와 리소스 퍼포먼스에 관한 상의를 해서 적정한 선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경로 제약 조건의 웨이브 애니메이션은 연출용으로는 상당히 디테일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매력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인게임 리소스 작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입니다. 일단 인게임 리소스와 현재 작업한 튜토리얼 연출작과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오른쪽 상단에 뷰바를 활성화시키고 매트릭스 창을 열어주시면 대략적인 리소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제 연출작에 들어간 수치와
인게임용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대략적으로 5배 정도 차이 납니다. 요약하면 경로 제약 조건을 이용한 애니메이션은 연출 씬에 적당하고 인게임 리소스에는 적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앞선 튜토리얼에서 소개드린 문어다리 같은 IK와 경로 제약 조건을 이용한 애니메이션은 자주 쓰입니다. 방법적으로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쓰입니다. 다음 튜토리얼은 캐릭터의 워킹과 IK 세팅법 그리고 이즈모디 리깅을 하는 방법들을 한번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튜토리얼에서 뵙도록 해요.